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고혈압과 만성기관제염, 설사 이질 등을 먹게 할 때 많이 쓰이는 차전자 질경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경이는 자동차에 밟혀도 잘 죽지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부터서 약효의 우수성으로 활용 범위가 매우 넓고 현재까지도 널리 이용되는 한약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봄부터 초여름까지는 잎과 뿌리를 식용하며 산나물로 흉년을 넘기는 나물로도 중요하게 여기어 왔습니다. 종자는 흑색이며 물기와 접촉하면 약간 진득진득한 점액을 방출하는데 실을 차전자 껍질은 차전피라고 합니다. 차전자피에는 식이섬유소가 80%가 함유되어 있고 실리엄 허스크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심혈관 질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차전자피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차전자피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차전피는 물과 혼합이 되면 40배 이상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식사 전에 한 잔씩 마시면 포만감을 가져와서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아울러 42일간 질경이를 먹인 실험지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15%가량 낮아지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고서에는 이것을 오래 먹으면 장수한다고 하고 몸이 가벼워져서 언덕을 능히 뛰어넘는다고도 합니다. 성미는 달면서 차고 독은 없으며 간과 비경, 방광경과 경맥의 기분에 작용합니다. 고혈압 환자 10명에게 매일 차전자 11g을 달여서 2회씩 차 대신 마시게 하고 3-4개월에 걸쳐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나도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23g으로 늘려서 2회씩 차 대신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축기 혈압이 150수은주밀리미터 이내로 하강한 것이 23명, 최저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 이내로 하강한 것이 25명이었습니다. 총 유효율은 2명을 제외한 96%로 나타나 고혈압에 매우 잘 듣는 것으로 판단되고, 치료 중에 일부 환자에게서 위에 불쾌감이 나타났을 뿐 별다른 이상 반응과 나쁜 반응은 없었습니다. 질경이 씨는 천식과 기침 가래를 제거하고 특히 만성간염에 치료가 된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기관지에는 말린 전초 하루 6에서 10g을 물로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환을 찍거나 가루를 내서 먹으면 치료가 됩니다. 양리작용에는 항궤양작용과 장경련을 완화시키기도 했으며 마취한 고양이에게 질경이 탕제를 1g을 경구 투여하면 호흡도의 점액 분비를 현저히 증가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기침을 동반한 가래와 만성적 염증, 폐질환 등의 만성기관지염 50세 이상 1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질경이 전초를 X정으로 만들어 1회에 2정씩 1일 3회 복용시켰습니다. 1일 생약 분량은 차전자 37.5g에 해당하고 1~2주일간 복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치유된 것이 11명, 현우가 33명, 호전이 92명이었고 총 유효율은 77.7%였습니다. 이 중에서 2주일간 복용한 병례는 1주일간 복용한 병례보다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았습니다. 체질이 좋은 경우에는 열성 체질보다 치료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났고, 몇 명을 제외한 복용 기간 중에 나쁜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차전초에 조직 추출물을 1회에 2ml씩 주사해서 만성기관지염 환자 20차례를 치료하였습니다. 이 결과에서 일반적으로 주사하고 나서 10일 후에 해수와 객담은 경감되고, 일치료 과정 후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60%의 차전초 탕제를 쓰고 하루 3번 한 번에 20에서 40ml를 복용해서 67명 만성기관지염을 치료했습니다. 결과는 호전이 40명, 현우가 5명, 치유가 11명, 무효가 11명으로 총 유효율은 80%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쥐에게 질경이 0.5g을 경구 투여하면 포르말린 및 덱스트란에 의하여 부종에 대해 뚜렷한 억제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급성과 만성이질의 질경이 신선한 잎으로 100% 탕제를 만들어서 1회에 60에서 120ml를 하루에 3-4회씩 연속 7에서 10일간 복용시킵니다. 모두 88명을 관찰하였는데 치유 63명, 호전 11명, 무효 14명으로 총 유효율은 84%였습니다. 그 중에는 급성 환자 43명은 1위 치료기간을 거쳐 치유 35명, 호전 7명, 무효는 1명이었습니다. 단순성 소화불량 소화 환자에게 차전자를 복가 1g 전후로 1일 3-4회 복용시켜서 모두 63차례를 관찰한 결과 복용 후에 53차례는 설사가 멎었습니다. 그리고 대변이 정상으로 거의 모두 회복되었으며 평균 2.1일에 치유가 되고 2.5일에 호전되고 4차례는 무효였습니다.
이로써 차전자는 인뇨작용 및 소화액 분비를 증진시키고 촉진함으로써 본병의 치유를 돕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잎은 여름에 채취하고 씨는 가을과 겨울에 익는 대로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전자와 차전피는 손으로 비벼서 잇바람으로 피해하고 불면 쉽게 분리할 수가 있고 유리병에 저장해두고 필요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초는 1회에 5에서 10g씩 기준으로 하고 차전자와 차전피는 1회에 2-3g씩 뜨거운 물에 달이거나 가루로 빻아서 물에 타서 먹기도 합니다. 또는 씨만 따로 밥에 넣어서 지어 먹기도 합니다. 질경이 잎과 줄기는 말려두었다가 차나 식수로 꾸준히 끓여서 마시면 만성적인 병을 고칠 수가 있으니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채취해 드시길 바랍니다. 질경이는 비위가 약하고 만성이염이 있으신 분, 그리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과 임산부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가스배출과 속이 더부룩하면서 설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아주 극소량씩 먹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